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형용사 ho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ow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다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좋다란 뜻 말고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동사들 앞에 붙으면은 이 how의 뜻은 조금 바뀝니다. 예, 바로 위에 보신 저런 동사들 앞에서 이 how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각 등이 만족할 만큼 좋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보시면은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how can 이러겠죠. 그러면 how can 같은 경우는 보기 좋다 혹은 뭐 재미있다 이런 뜻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w ting 이러면은 듣기 좋다. 그 다음에 how one 이러면 냄새가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how chi 이런 뭐죠? 맛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how show 이러면은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how shi 이러면은 쓰기가 편하다,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ow wal 이러면 재미있다, 뭐 놀기가 좋다, 뭐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예, 이 일곱 개 단어를 가지고 오늘 문장 한번 만들고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이 옷 정말 예쁘다. 어떻게 말하죠? 이 옷, 중말로 어떻게 하죠? 这件衣服 이러겠죠. 그 다음에 정말, 쩐, 그 다음에 예쁘다, 보기 좋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这件衣服真好看 이럽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这件衣服真好看 그럽니다. 그러면 how의 반대말은 뭘까요? how는 좋답니다. 그러면 안 좋다는 不好, 그렇습니다. 不好 하셔도 돼요. 근데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난입니다. 난 해서 난칸 이러면 보기가 별로다, 뭐 별로 안 좋다,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这件衣服真难看 한번 더. 这件衣服真难看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how에 반대되는 단어는 바로 난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아. 어떻게 말하죠? 그녀의 목소리, 她的声音, 그 다음에 듣기 좋다, 好听, 그렇죠. 정말, 真, 넣으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她的声音真好听, 한 번 더. 她的声音真好听,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기가 별로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난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她的声音真难听, 한 번 더. 她的声音真难听. 이 난听이란 뜻은 그 목소리 자체가 듣기가 싫은 것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막 남을 막 험담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막 짜증 섞인 말을 쓸 때 그 자체가 듣기가 싫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와, 냄새 좋다, 뭐 만들어? 어떻게 말하죠? 와, 맞죠? 감탄사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냄새가 좋다, 아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죠? how one, 그렇습니다. 뭐 만들어? 누가 만듭니까? 너가 만들겠죠. 그래서 你做什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와, how one, 你做什么 한 번 더. 와, how one, 你做什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만든 거 정말 맛있다. 맛있다, 뭐죠? 好吃,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장 보십시오. 우리말 이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가 뭐죠? 그렇죠. 바로 너가 만든 겁니다. 바로 문장이 주어가 됐어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문장이 주어가 되면 그 문장을 명사화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도 이것을 명사화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가 만들다. 어떻게 하죠? 니 주어죠. 거기다가 바이샤오더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니 주어더 真好吃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做的真好吃 한번 더. 你做的真好吃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떻게 말하죠? 자, 이 문장은 기니까 그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谁都不相信我的话我心里很不好受 한번 더 읽어볼까요? 谁都不相信我的话我心里很不好受 좋습니다. 바로 보시면은요,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很不好受입니다. 자, 不好受라고 해서 好受 앞에다 不를 넣습니다. 그러면 저 不好 대신 뭘 넣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난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난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난쇼. 그래서 편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인웨이와 수의 구문입니다. 그래서 인웨이와 수의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겠죠. 하나 써서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谁都不相信我的话所以我心里很难受. 한번 더 읽겠습니다. 谁都不相信我的话所以我心里很难受.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펜은 쓰기 편하다. 무슨 말입니까? 쓰기가 편하다. 바로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우시. 그렇죠. 이 펜은 쯔쯔비. 자, 읽어볼까요? 쯔쯔비很好使. 한번 더. 쯔쯔비很好使. 자, 보시면은 헌을 넣었습니다. 헌을 왜 넣었을까요? 번역도 안 되는 저 헌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저 헌은 이 문장에서 저 펜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 펜이 쓰기가 편하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놀기는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어떻게 말하죠? 놀기가 좋다. 하왈. 그렇죠. 사람이 많다. 런뚜어. 자, 읽어볼까요? 很好玩可是人太多了.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可是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놀기가 좋아요. 런 뚜어 사람이 많아. 바로 뭡니까?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可是 바로 앞에 문장의 그 내용을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관련된 문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뭐죠? 수이란 단시였습니다. 可是와 단시는 비슷한 뜻으로 그러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이란 很好玩可是人太多了. 한번 더. 수이란 很好玩 可是人太多了.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이 옷 정말 예쁘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件衣服真好看. 한 번 더. 这件衣服真好看.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她的声音真好听. 한 번 더. 她的声音真好听.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와, 냄새 좋다. 뭐 만들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와, 하원, 你做什么? 한 번 더. 와, 하원, 你做什么? 좋습니다. 너가 만든 거 정말 맛있다. 주어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你做的真好吃. 한 번 더. 你做的真好吃.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谁都不相信我的话我心里很不好受. 한 번 더. 谁都不相信我的话我心里很不好受.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펜은 쓰기 편하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这支笔很好使. 한 번 더. 这支笔很好使. 계속 보시겠습니다. 놀기는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很好玩可是人太多了. 한 번 더. 很好玩可是人太多了.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곱 개의 단어로 문장 짓기 해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